여기 식당도 있구나. 고기국수. 아, 고기국수. 전 고기국수도 처음 먹어봤어요. 어머니. 예. 고기국수는 뭐예요, 고기국수? 고기국수. 잔치국수. 잔치국수에 고기 들어간. 아, 네. 잔치국수에 고기 들어간 거. 그거 하나만 주세요. 푹 구워 만든 육수에 국수면을 살짝 데치고 거기에 제주산 흑돼지 수육을 올려 고춧가루를 살짝 가미하면 완성. 진짜 여름에 유독 맛있어요, 저게. 네. 오, 맛있겠다. 저 수육까지. 뭐. 감사합니다. 아, 이 고기가 들어가서 고기국수야. 잔치국수에 고기가 들어간 거라는데 국물이 잔치국수 국물은 아니네. 어, 잘 먹는다. 맛있다. 아, 저 표정. 표정이 더 밝아야지 그래요. 표정이 더 밝아야지 그래요. 어머니, 이 정도면 최고의 맛있는 표정이에요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국물이 좋은데요? 이거야말로 꿀맛이네. 뼈 사다가 어머니가 막 도와주신 그 사골 국물에 우리 소면 같은 거 들어가잖아, 조금. 그 국물의 그 깊은 맛이 똑같은데? 여기 메인 맛집 아니야? 이렇게 맛있어요? 맛있는데? 일본 라면 이런 거보다 100배 맛있죠? 아우, 그거랑 비교가 안 되는데. 아, 근데 김치도 맛있다. 김치가 딱 좋아하게 익었어. 고기도 보쌈 고기 같이. 근데 하나도 안 뻑뻑하고 부드럽고 좋은데? 근데 국물 너무 맛있어. 너무 시원하다.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신기한 맛이었어.